암뿐만 아니고 유사암, 소외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선이나 제자리암, 대장염, 막내암 모두 다 암에 대한 구별 없이 통원만 봐도 100만 원씩 연간 30회 한도로 3천만 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빠른 정보와 빠른 트렌드 그리고 저 보호망 영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한화생명에서요 오늘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 10월 21일 월서부터 10월 말일 10월 31일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가능한 암통원비 100만원 얼마라고요? 암통원시 100만원짜리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 암 주요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암통원비 100만원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일단은 보험료가 1-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요, 입원을 안 해도 통원만 해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는 300만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야, 암 통원비가 일단은 100만원, 200만원으로도 정액 1회당 한번 통원할 때마다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대박. 일단은 그 전에 암 통원비는요, 일반 암만 통원비 제대로 예전에 뭐 동양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통원비가 60만원, 70만원, 80만원 나왔지만 일반암 기준이에요. 일반암 기준인데 일반암 말고 일단은 갑기, 경제, 대장염, 막내암 이런 소외감 유사암은 일반암에 20%만 나오기 때문에 통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다 20%인 거의 다 20만원밖에 보장을 안 준다는 거죠. 웬일이야. 자, 오늘 나왔던 한화생명은요 일반암이든 유사암이든 소외감이든 갑상선암이든 기타 피부암이든 제자리암이든 경계선 종양이든 대장 점막내암 그 흔한 통원시라도 통원 한 번만 가도 100만원, 두 번 가면 200만원, 세 번 가면 300만원, 400 가면 400만원 해야지야. 네, 그래서 일단 통원시에 100만원씩 나올 수 있는, 근데 정말 아쉽게도 통원비가 2주간 10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11월 달부터는 100만원짜리가 65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물론 표준체와 유병자보험 둘 다 있기 때문에 병력 있으신 분들은 간편 유병자보험, 그 다음에 병력 없으신 분들은 저렴한 표준체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전에 암통원비가 80만원짜리, 90만원짜리는 많이 봤어요. 웬일이야. 암통원비가 100만원짜리는 국내 최초 역대급으로, 그리고 누적, 업계 누적 없이 연기조건, 사망보험금 필요 없이 주계약 안에 암통원비 100만원짜리가 그냥 단독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호망은 신상품 나오면 이게 소름이 끼친다니까. 얼마나 더웠으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반팔도 입고 이게 난리 부르스를 치냐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월달 단 2주간 한시 플랜이에요. 진단비보다 더 좋은 암 통원비 1회부터 100만원씩 30회까지 연간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 같이 알아볼까요? 한화생명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그니처. 네, 2024년 10월달 한시적 한도 우대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딱 2주간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10월 31일 목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금요일 11월 1일부터는 정말 죄송하게도 100만원짜리가 65만원으로 한도가 대폭락, 대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암통원 하루에 100만원 실화? 네, 실화입니다. 실화란 거죠. 자, 갑상선암도 유사암도 통원비 100만원. 네, 갑상선암,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 모두 암에 대해서 100만원씩 구별 없이, 암에 대해서 종류 구별 없이 전부 다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유사암은요, 기타피부암, 대장전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소음이암, 이 모든 암통원비가 회당 뭐라고요? 회당 100만원, 연간 30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미친 대박입니다. 모든 암통원 회당 100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좋지 않을까. 자, 여기 특약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연간 30회고요. 상급 종합병원 암 직접 통원비가 70만원, 종합병원 암 치료비가 15만원, 암 직접 통원비가 15만원, 합이 100만원. 얼마라고요? 100만원씩 30회 총 3천만원, 그 다음에도 3천만원, 그 다음에도 3천만원, 매년 30만원씩 리필로 매년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대박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저보험료 2만원, 그래서 20년 나 100세 만기로 40세, 50세, 60세가 있는데요. 남성 기준으로 암통원비 100만원 하면 2만원대. 상급 종합 70만원 하면 14,000원. 근데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암통원비 100만원 드시면 23,000원. 50세 남성 기준은 3만원. 상급병원 70만원만 넣게 되면 18,83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60세 기준으로도 암통원비 100만원이 37,830원, 상급 종합 70만원 기준으로 60세 남성 23,38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까지 10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10월 31일까지 오늘 출시가 되었는데 딱 2주간. 왜냐? 10월 달에 노는 날이 많아서 지금 장사가 안 돼요. 10월 말까지만 단 2주간 한시적 특판으로 가입이 되고, 11월 1일부터는 100만원짜리가 65만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란 겁니다. 자, 여성분은 암통원비 40세 기준으로 100만원 넣게 되면 25,000원대, 상급병원 70만원만 넣게 되면 15,000원, 50세 여성 기준으로는 3만원, 그리고 상급병원 70만원은 17,000원대, 60세 암통원비 여성 기준으로 22,000원, 상급병원 70만원은 13,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11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자, 주요 특징은 뭐냐면 24년 10월달 한시적 한도 우대예요. 암통원비가 100만원 마지막 기회고요. 다음 주 11월 1일부터는 100만원이 65만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제가 다음 주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다다음 주, 근데 제가 입이 갑자기 네, 쫙 달라붙지 않아서 다다다 다음 주 말이 좀 떨렸습니다. NG 죄송해요. 자, 어깨 누적 없어요. 기존의 타사에 뭐 동양이든 신안에 암통원비 80만원 70만원 있어도 중복가의 중복보장이 가능하고요. 최소보험료 2만원, 암통원비 담보로 단독으로 가입이 돼요. 연계조건 없다는 겁니다. 촌스럽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암 100만원 나오지만 갑기, 영재, 대장전막내암 모든 유사암 소외감도 동일하게 암 구별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3개월간 암 면책기간은 90일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3개월간 면책기간 동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간편형으로 가입제는 감액기간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인 암통원비 1회당 100만원 연간 30회 한도로 사고 우려먹듯이 한번 갈 때마다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저 보험왕은 양심적으로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정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던가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통화하시면 상담에서 충분하게 선택 후에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은 다음 주까지만 판매가 되니까 다음 달부터는 역대급 100만원까지 통원비 나오는 회사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65만원 축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내 최초로 암 뿐만 아니고 유사암, 소외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음이나 제자리암
대장연막염 모두 다 암에 대한 구별 없이 통원만 봐도 100만원씩 연간 30회 한도로 3,000만원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월 딱 2주간만 한시적 판매로 가능한 한화생명 암통원비 100만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정말 좋기 때문에 10월 31일 목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판매가 안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끈한 신상품 4주차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정보와 빠른 트렌드는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보호망 채널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